다음 대상곡. 우리 좀 기대됐는데 내년엔 뭔가 좀 일을 좀 내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좀 있네요. 저는 KBS에 뼈를 묻을 거라니까요. KBS에 뼈를 묻을 거라니까요. 돌아간다. 내 사람이니라. 내 사람이니라. 뭐 여자친구 생겼다며. 뭐 여자친구 생겼다며. 너무 역대급인데.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현무 씨 지지 발언을 위해 조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전현무 씨를 지지하기 위해 이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사실 어떻게 지지를 하면 좋을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를 써볼까 아니면 뭐 노래를 불러볼까 무대에 오르기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고민과 고민을 했는데 그냥 허심탄회하게 전현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전현무 씨는 그 누구보다 장단점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소소한 단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장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현무 씨는 가끔 녹화에 늦습니다. 하지만 그 특유의 유쾌한 웃음소리로 대기실을 환하게 합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대본 숙지를 안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떤 특유의 센스와 그리고 어떤 진행 능력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높게 사고요. 그리고 저랑 안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사적으로 밥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정말 대한민국 방송을 위해서 열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전현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약간의 소소한 단점들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2019 KBS 연예대상 왜 전현무가 받아야 되는지 그의 장점들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우리 PD님께서 지금 앞에 조금 지지 발언이 길어서 여기서 좀 지지 발언을 끝내달라는 신호가. 제가 좀 장점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게 또 끝내야 돼. 2019 연예대사 전현무 파이팅! 감사합니다. 전현무는 대체 불가! 보라카이 가볼까? 너무 예뻐. 최초로 중앙아시아를 진출한 진짜 멋있다. 가자! 작은 그랜드 캐논이라고. 무슨 회사? 오늘 좀 안 좋은 거 걸어. 운동 좀 하고 들어가요. 한번 해봐. 그리고 이렇게. 미안합니다. 이게 시간이. 예, 죄송합니다. 시간이. 죄송합니다. 예, 조세호 씨. 이럴 줄 알았으면 장점을 좀 먼저 얘기할 걸 제가. 예, 좀.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야 됩니까? 들어가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현무는 대체불가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 이게 지지 발언이 맞는지 되게 약간 헷갈리네요. 네. 재미는 있었는데 전현무 씨는 별로 탐탁지 않으신 것 같아요. 2019 KBS 연예대상 이어서 시상할 부문은 코미디 부문 우수상이죠. 그쵸. 예, 시상은 선을 넘는 남자 장성규 씨와 이혜성 아나운서가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을 넘는 장성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아나운서 이혜성입니다.
네, 2019년은 또 장성규 씨에게 굉장히 특별한 한 해였을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네, 정말 기적 같은 한 해였습니다. 아, 먼저 이렇게 KBS 연예대상 시상할 수 있게 도와주신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미장원에 항상 저를 예쁘게 꾸며주시는 하루 원장님 그리고 재인 원장님께 이 영광을 돌리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아니 왜 수상 소감을 발표하시는 거죠? 아 제가 처음 이제 또 시상을 하다 보니까 KBS에 왔으니까 시상 소감을 짧게 한번 준비해 봤는데 네. 자 그리고 말이죠 제가 저의 또 앞길을 열어주신 분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전현무 선배님께서 대상 후보에 오르신 거 진심으로 감축드립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형님들을 선배님들을 존경하지만 이번에는 전현무 선배님이 좀 대상을 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거든요. 우리 이혜성 아나운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누가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일단 올해 후보에 올라와 계신 분들이 너무 쟁쟁하셔서 네네. 근데 내년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은? 워낙 대세이시니까 네네. 장승규 씨가 내년을 좀 기대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 전현무 씨보다 아우 저는 뭐 안 되고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되고 아니, 근데 일단 KBS 네네. 중에 이 프로그램만큼 꼭 해보고 싶다 욕심이 난다 이런 프로그램 저는 KBS 수많은 예능이 있지만 죄다 하고 싶습니다. 네, 일단 다 하면 할수록 좋을 것 같고 언젠가 또 KBS에서 수상하는 날이 오기를 네.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먼저 시상할 부분 소개해드려야죠. 바로 코미디 부문 우수상인데요. 그 후보들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드라마 히든보이스의 서태훈 씨. 줄 놓고 진짜 사라고 생각되시는 분에게 투표를 해주세요. 뒤에 애가 있어요. 마이펫 주간 박성경의 양선일 씨. 아빠 정말 힘들게 돈 버는구나. 우리 아빠예요. 마이펫 주간 박성경의 송현길 씨. 어이구 어이구 이게 화가 났죠. 아이고 아이고 저 아이고 저 아이고 저. 이렇게 하는 더러운 세상. 오라더니. 스노우 캐릭터 트롯 드라마의 안소미 씨. 소고기 먹더니 뇌에 마블링이 꼈나. 이런 사이다 주간 박성광의 이현정 씨. 돈도 많고. 사주라 야 왜 이렇게 때려. 어차피 한 주만 하니까 참아요.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2019 KBS 연예대상 코미디 부문 우수상 그 수상자는 축하합니다. 트로트 드라마 히든보이스의 서태훈 씨입니다. 축하합니다. 서태훈 씨는 개그 콘서트 트로트 드라마 히든보이스를 통해 능청스럽고 재치 있는 연기로 대체 불가 존재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예, 이렇게 진짜 매년 시상식에 항상 늘 후보로라도 이렇게 참가를 해서 그것만으로도 뜻깊었었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까 전에 1부에서 우리 선배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개그 콘서트가 토요일 날 9시 15분으로 바뀌어서 오늘 부득이하게 방송이 못 나가서 굉장히 사실 조금 속상했었는데 지금 다 풀려버렸습니다. 예. 연예대상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감사한 분들 많은데요. 먼저 우리 개그 콘서트 박형근 감독님과 장희정 작가님을 비롯한 우리 제작진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개콘뿐만 아니라 제가 개그맨의 꿈을 꾸게 해주고 같이 꿈을 걸어가고 있는 제 룸메이트 이세진 씨,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 제가 존경하는 저희 어머니 너무 감사드리고, 제 유일한 사교 모임인 우리 락앤롤 우리 친구분들, 예, 온라인 게임 모임입니다. 그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또 까먹고 말씀 못 드린 분들은 제가 개인 SNS에 한 분 한 분 이름을 올려서 꼭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외아들이어서 정말 좀 외롭게 지냈습니다. 저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준 우리 개그 콘서트 개그맨 식구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태현 씨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유민상 씨 본인 이름이 빠져서 굉장히 아쉬워하시고요. 그러게요. 자, 계속해서 장성규, 이혜성 씨 쇼 오락 부문 우수상 발표해 주시죠.